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표현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 오던 곳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기회이고 순간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분들께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뭐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여기 와 있는 또 5.18 피해자분들 그리고 또 넓게는 광주 시민들에게 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가족분들과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분들로 인해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정말 원한도 많으실 것 같고 너무 슬픈 감정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제가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또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